자신이 오래전에 죽은 천재라고 상상만 해도 그 천재적인 능력이 생겨난다. 시험 보기 전에 나는 대학 교수다라고 상상만 해도 성적이 향상된다.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며 틀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틀에 가두지 않고 나를 확장하면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왓칭이라는 책이었는지 아마 그분이 쓰신 책에 아마 이런 것 내용들을 좀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니까 정신의학자인 그 스탠리 블록이라는 사람은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내가 더 넓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상상만 해도 고통이 저절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요. 두통으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두통을 이렇게 관찰하라고 한 다음에 자신의 머리가 1m로 확장돼 머리가 이만큼 커졌다. 또 막 더욱 커졌다. 부산 시내만 해졌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크기가 아주 커졌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기만 했는데 상상하라고 시키기만 했는데 신기하게도 두통이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러시아의 심리학자 라이코프라는 박사는 그 유명한 그 미술가였던 그 렘브란트를 상상하면서 내가 바로 렘브란트다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소에 그림 실력이 없던 사람도 렘브란트 뺨치게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아마 라이코프 효과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에 죽었던 어떤 천재라고 나를 그렇게 상상하기만 해도 나에게 그 내가 상상했던 그 존재의 능력이 나에게 갖춰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나는 대학교 교수다 이렇게 상상하라고 시키고 나서 시험을 보게 했더니 훨씬 시험을 잘 보더라. 또 영어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없고 나는 영어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영어를 막 해야 되고 남들이 이렇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볼까봐 걱정되고 두렵고 그럴 때는 영어가 되게 떠듬떠듬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떠듬떠듬 하더라도 그냥 오히려 영어를 훨씬 더 잘 말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내 능력이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이런 일들은 워낙 많죠. 내 능력이 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는 A라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A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것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날 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비유를 들었지만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한테 아주 괴력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힘이 실제 생기기도 한다 그러죠. 자식이 차 밑에 깔려 들어간 걸 본 엄마가 그 엄마가 그 차를 향해 돌진해서 그 차를 한쪽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아이를 빼냈다 이런 일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TV나 이런 데 보더라도 야 저게 가능해 싶을 만한 좀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내가 가진 본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얼마나 무한하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 이런 이제 생각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는 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내가 있어야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현되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면 법신을 나라고 하죠. 이 육신을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법신을 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체의 바탕이 되는 이 전체를 일어나게 하는 이 전체로서의 하나인 어떤 법신불, 법신부처님을 나의 참된 참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에 갇힌 제한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내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내 능력 제한된 범위에 내 능력만을 평소에는 쓰고 살잖아요. 그럴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딱 하나.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야. 이 몸과 이 느낌, 생각, 의식,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 이게 나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으니까 믿는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유식 무경이라는 얘기를 무수히 하잖아요. 오로지 내 마음에서 연기되어져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바깥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 머릿속에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는 능력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나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지는 것일 뿐이죠.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게 무아이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나는 일조심조라 되잖아요. 마음 낸 대로 나라는 게 규정될 뿐입니다. 마음에서 연기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분별의 세계에 살 때, 어차피 꿈을 꾸는데 내가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다면 뭐하러 악몽을 꾸겠습니까? 어차피 꿈 한번 꾸려고 이 세상에 왔다면 뭐하러 악몽을 꾸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신명나는 이런 꿈을 꾸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차피 나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내가 이게 나야라고 규정할 때 나로 굳어지는 거니까 좀 세상을 좋게 살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에 대한 규정을 바꾸면 된단 말이죠. 과거 경험 때문에 나의 규정이 정해지거든요. 즉 우리 무명 십연기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십연기는 처음에 무명행식이라고 나가거든요. 즉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무슨 무명이냐면 이 몸이 나다라는 착각, 이런 어리석은 생각, 무명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를 해요.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왔어요. 행위를 하고 업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 수많은 행위의 경험, 업의 경험,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던 수많은 행위, 그걸 무명행식할 때 행이라 그러거든요. 행운, 유의행, 이래. 업을 짓는 행위, 그걸 유의행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경험들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무명행식이라 그러잖아요. 식, 의식이 굳어집니다. 내 의식이 난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과거 경험 때문에.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잘 못했어. 그러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의식이 규정짓는 거죠. 그 경험 가지고. 근데 그 경험이 진짜냐?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무명에서 나왔습니다. 내 머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 무명에서 시험 결과가 나빴으니까 나는 의식으로, 나는 원래 무능한 사람, 이렇게 규정지었을 뿐인 것이죠. 무명도 비어서 실체가 아니고, 행도 비어서 실체가 아니고, 식도 비어서 실체가 아닌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즉 과거 경험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본 결과, 난 원래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실제 능력 없는 게 맞고, 나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맞고, 나는 사람들에게 능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맞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 맞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을 끝끝내 고집하면서 나는 원래 무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행위라는 것 전체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건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과거죠. 지나간 과거가 실제입니까? 과거는 결코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이것만이 실제거든요. 언제나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 직접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것, 직접 내가 그 속에서 살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진짜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허황된 거, 없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는 무슨 부처의 세계가 있을 거야, 뭐 천상 세계가 있을 거야, 극락 세계가 있을 거야, 뭐 초능력의 세계가 있을 거야, 나는 어리석은 초능력을 신통을 부리지 못하지만 신통을 부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옛날 역사책을 보면 위인들은 보면 막 대단한 일들을 막 했던데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지금 이대로의 심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삶의 전부고 이게 삶의 실상이고 삶의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당처, 목전에 역력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매 순간 소리를 들음으로써 드러나고 눈으로 봄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이 진정한 나의 주인을 심심하니까 평상심이니까 나를 막 자극적으로 막 들뜨게 하지 않거든요. 왜? 자극적으로 들뜨게 하는 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믿어왔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놓은 나라는 가짜 이미지, 이 세상이라는 가짜 이미지,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뚜렷한 이대로의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힘들어. 옛날에 도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난더 이상 도전 안 해. 왜? 또 실패할 건데. 그게 업장이에요. 업장 소멸하고 싶잖아요. 업장 소멸하고 싶다라면서 이 생각을 해요. 옛날에 나는 그걸 도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난더 이상 도전 안 해. 그게 자기 업장이 자기 삶을 가로막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업장 소멸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도전해보지. 그 업장을 소멸한 거죠. 업장에 걸리지 않는 거니까. 뭔가가 하고 싶은데, 근데 나이 때문에, 나이도 생각이라 그랬죠. 나이는 생각입니다. 나이라는 생각, 나이라는 업장에 사로잡히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70대 중반의 고사님께서 혼자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다. 그 마나님한테 아프리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 이 나이에 무슨 아프리카를 가냐? 안 간다 그랬더니 나 혼자 보내주라. 그럼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혼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방을 직접 구하고 물어봐가지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무슨 어플 깔아가지고 방 구하고 티켓 끊고 해가지고 혼자서 한달 가까이를 아프리카로 여행을 하고 오셨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60대 후반의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잊어버릴까봐 인도에서 막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막 잊어버릴까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뵀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도 가고 싶었지만 남편 직장 때문에 못 가고 또뭐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자식들 때문에 못 가고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 배낭여행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문득 왜 끝났지? 내가 늙었다는 한 생각 때문에 이걸 가면 힘들 거다, 안될 거다. 이 생각 아니냐. 이건 내가 생각 아니냐. 그래서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냥 뭐 여행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두 분이 그냥 표만 얻어가지고 그냥 오신 거죠. 그게 업장 소멸입니다. 내 업장 때문에. 왜? 업장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업이 만들어 놓은 업의 반복된 패턴, 반복된 습관을 업장, 업습이라고 하거든요. 업이 습관으로 굳어진 거예요. 난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업장입니다. 그거는 나라는 걸 그걸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 지은 무명,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내가 없는데 규정될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해요. 그게 업장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난 이건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야. 그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업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장애하고 있죠. 그 업장만 없다면, 업장에서 업장을 벗어날 수 있다면, 업을 뛰어넘고자 한다면, 진실로 돌아오면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실상에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나이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생각해야 나이가 느껴지지. 생각할 때만 나이가 느껴져요. 남자, 여자라는 것도 생각할 때만 느껴져요. 그냥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존재감을, 이 생각을 가지고 나이가 난몇 살이야. 나는 남자고, 난 여자고, 나는 부자고, 난 가난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순수한 이렇게 있음의 존재감?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 존재, 그냥 순수한 존재,
그 있음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경험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떤 특정한 존재로 규정되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니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딱이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늙은 게 아닙니다. 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서울에서, 제 전에 있던 절에서 70대 중반, 후반, 노보살님들 다섯 분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이러면서 막 오셨는데, 그야말로 배낭여행을 오신 거죠. 막, 가방에 막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하신 분들이세요. 그분 중에 한분 내가 대게도 가봤는데, 보니, 그 서울 용산에 막 엄청 그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뭐 몇십억 되는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보사님들 다섯 분이 가방에다가 그 노보사님도 어깨 무겁게 왜 이렇게 많이 싸웠냐 그랬더니 혹시나 이먼길 오는데 혹시 먹을 게 떨어질지 아니면 뭐 혹시나 뭐 걱정이 되니까 막 온갖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섯 분이 오셨는데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야 정말 그분들 다섯 분이 막 대화를 나누시는데 와 정말 야, 이거 겉모습을 보면 70대 할머니들인데, 완전 그 여고생들 수준의 막 재미난 대화들을 막 하시는데요. 마치 저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경기도 양주의 저 시골 쪽에 있는 절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동네 고3 수험생 딸내미들이,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5명, 4명, 한 서너 명, 뭐, 이래 되는 친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절에 자주자주 와서, 심심함으로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절도 하고, 엄마 따라서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들어와 봐라. 이래서 차를 한잔 주면서,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던 점이 뭐냐면, 야, 이게 고등학생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만 끓이고, 차를 우려서 줬을 뿐인데, 동작 하나하나, 차를 내는 거 하나하나를 얼마나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야 이걸 보고 저기 28 청춘에는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 이 친구들을 보고 하는 얘기구나. 뭐가 저렇게 좋지 쟤네들은? 학교 때문에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도 뭐가 저렇게 좋아서 친구들끼리 모인다는 게 그렇게 좋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진난만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 할머니들에게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나이 들지 않는 내가 있어요. 참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그 자리를 우리는 언제나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을 언제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이 만든 삶, 나는 몇 살이야? 난 어떤 사람이야? 이 고지식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만들어 놓은 삶, 그게 나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에고, 그 아상을 따라가면서 사느라고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기 이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해석하기 이전의 나, 진정한 나, 변치 않는, 언제나 한 발짝도 나와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은 완전 폐기처분해버리고, 에고만 따라서 살았단 말이죠. 이처럼 진정한 나는 몸에 갇혀진 내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업장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고 특정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부족했던 능력 없었던 그런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죠. 그때는 그랬던 거지 지금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건 지금 실패한 거지 그때 실패했으니까 지금도 실패했으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실패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도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경험일 뿐이죠. 실패 같은 위대한 경험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 막 뭐라 그러죠? 이거 무슨 기업이라 그러던데 그 무슨 새롭게 막 창업하는 뭐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수조원을 버는 세계적인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면요. 시작하자마자 성공한 사람은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창업을 했다가 망하는 거는 돈도 엄청나게 나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 일이잖아요. 제 동생도 이제 무슨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가 막힌 쇼핑몰을 창업을 했다가
한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계속 적자 하다가 본인 스스로 제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야, 이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안 믿, 내가 몇 달만 더 해보겠다고 하다가 스스로 1년도 안 돼가지고 딱 하는 걸 보고서, 야, 저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반복한다는 얘기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5번, 10번, 심지어 15번째 성공한 게 바로 이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5번 실패했기 때문에 6번째 실패하고 말 거야. 그 생각했으면 그런 기업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것처럼 과거 경험이, 과거에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여러분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나를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규정한 나,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몸에 갇힌 것도 아니고, 법신, 이온 우주 전체를 바탕으로 하는, 그 몸이 진짜 나의 몸이에요. 바다가 진정한 나지, 파도가 내가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이 스톤니 블록이 얘기했던, 블라디미르 라이코프 박사가 얘기했던, 이게 참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나라는 게 고정되어 있으면 나는 나의 능력밖에 쓸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으로, 나는 왜? 생각으로 이게 나야라고 고정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만든 거죠, 그죠? 나는 능력 없는 게 나야라는 건내 생각이 만든 거죠, 그죠? 이게 법신이 만든 게 아니고 내 분별망상, 내 생각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뉴에이지 책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상상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미 되었다고 상상해라. 왜 그러겠습니까? 이 분별망상이라는 게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 분별망상인 생각, 허망한 의식이 만든 것을 우린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 속에 내가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분별망상이니까 허망한 가짜 내가 만든, 가짜 생각이 만든 현실이에요. 내 현실은 가짜 내가 만든 현실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는 묶여서 살잖아요. 즉, 이 분별망상이 만든 생각에 규정돼 산단 말이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상상하든, 나는 무한한 존재라고 상상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차피 이 꿈속에서는 꿈을 어떻게 살 것이냐인데, 꿈 전체가 꿈이라 그랬잖아요. 꿈꾸는 자 뜻한 바대로 꿈을 꿀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견고한 물질 세계라면 못 바꾸겠지만, 견고한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분별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상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상상력으로 내가 옛날 어떤 무슨 뭐 내가 피카소다, 내가 렘브란트다, 그런 딱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 뺨치는 실력이 나오죠. 제가 이 얘기 말고도 어떤 책에서도 예전엔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죽었던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거를 배워봐라. 그럼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는 원래 운동에 재능이 없어라고 믿으면서 운동할 때는 운동이 늘지가 않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태권도를 오래 했는데 제가 처음에 1년차, 2년차, 한 3년 될 때까지 태권도 실력이 정말 안 늘었어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보면 운동신경이 남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1년도 안 됐는데 저보다 월등히 잘했죠. 운동을 너무 잘해서 막 시합 나가면 그때부터 금메달 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괴감에 빠졌죠. 아, 나는 이게 운동신경이 제로구나. 운동신경이 날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운동신경이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2년, 3년을 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막 축 처져 있다가 아버지한테 그날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말이지. 왜 이렇게 운동신경 없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해도, 아마 그때 아버지가 약간 야, 저놈은 장남이라는 놈이 뭐 제대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욱한 나머지, 저를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내가 능력 좀 있게 태어나게 해주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너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을 하냐. 너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너가 지금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당신 자랑을 막 하시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내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니까. 이거 왜 너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를 위로하는 그냥 말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진짜 그럴까? 아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냈고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냈고, 우리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일으킨 그 토건사가 거의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옛날 막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 어지간한 정말 막 길을 닦고 담장을 치고 뭐 보도블록 깔고 이런 걸 우리 마을에 거의 저희 아버지가 다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왜 너가 실력이 없다고 하느냐, 능력 없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약간 설깃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네? 했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점점점 느껴지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연차는 태권도장 처음 시작할 때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짬은 많았죠. 그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저보고, 관장님이 못 하실 때는 저보고 이제 가르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신감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자신감을 막 되찾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에서 제가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제일 예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제일 예뻤던 친구가 제 짝지가 됐는데, 저보고, 저는 태어나서 발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쿡 찌르면서 발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애가 나보고 발표하는데 제가 어떻게 발표를 못한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손을 번쩍 들고 발표를 한번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칭찬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 내가 내 손을 들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근데 이 친구의 자극받아서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성적도 조금 올라가게,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 불교에서 얘기했던 중학교 2학년 때 성적 허올라가 그 이전이에요. 초등학교 때 잠깐 반짝도 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옆에서 막 저를 막 응원해 주면서 또 저를 막 되게 또 좋아해 주면서 막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제가 막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체육관에 가서도 점점점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신기하게요, 그때 이제 제가, 야, 사람의 실력이, 저는 그때는 제가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못했고, 원래 사람의 실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3년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 해에 제 태권도 실력이 막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좀 놀라운, 그리고 성적도 갑자기 쑥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자신감을 찾았는데, 놀라운 점은요, 제가 자신감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도 오르고 운동신경도 좋아지고, 그 이게 뭐지? 난 원래 운동신경 안 좋은 사람인데? 하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현실이 바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자기 생각을 깨면 현실은 바뀝니다. 왜? 그런 나는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참 제 인생에서 여러 번 이렇게 한 번씩 참 다양한 걸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라는 게 실제가 없구나. 나라는 게 이렇게 정해진, 굳어진 나라는 게 없구나. 나는 절대 이건, 난 딴 건 다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만은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에 저는 제가 한 번씩 깨질 때마다 그것들에 서슴없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내가 왜 이걸, 너무 억울했어요. 제 인생에 이거 하나가 내 인생 발목 잡는다는 게, 딴 거는 다 자신만만한데 이것만 나오면 자신만만한 게 위축된다는 게 저는 용납이 제 스스로 안 됐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이걸 이겨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한가 보니까 이게 무아하기 때문에요. 본래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게 없다. 본래 우리는 나라는 게 본래 바다가 나예요. 온 우주 전체가 나의 진정한 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드느냐면 내 생각으로 조합해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에고라는 이 몸뚱아리라는 나를 형성하는 건 이 에고, 자기 생각, 분별심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겉에 드러난
어리석은 무명의 나, 에고나 아상을 내려놓고 본래 진정한 나를 쉽게 말해 가리키는 게 이제 직진심인데 그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 내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는 어차피 꿈을 꿀 때 귀한 꿈을 꿀 거면 좋은 꿈을 꿔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물약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 스프의 상태로 항상 모든 건 존재한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보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만 존재,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 세계가, 미시 세계가. 근데 최근에 점점점 양자물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시 세계만이 아니라 거시 세계도 그렇게 발전한다는 게 자꾸 속속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선 양자물약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물리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보지 않으면 저 다른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보지 않고 있으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아들 딸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들 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본다면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도 수준까지 양자물리학 하는 사람들도 너무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막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내 의식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이 만든 세계만 우리는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너머의 진정한 참나의 세계는 의식을 가지고는 가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 불가능한 것이죠. 그 자리까지 가면 이제는 모를 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물약 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으로는 정말 이건 모를 뿐이구나.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무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본 상식으로 맞습니다. 왜? 이 법으로 봤을 때는. 왜? 나의 본질이 그의 본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수천조 원을 버는 세계 1, 2등 가는 부자가 됐다. 뭐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나도 그게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이 본래의 자리에서는 그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인연에 맞아서 그것을 구현한 것일 뿐이고 나는 구현하지 못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와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하루 노가다 떼서 오늘 하루 10만원 월급을 받았어요. 이 10만원이라는 월급을 딱 만들어낸 사람이나 수천 조원을 만들어낸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만든 겁니다. 왜 똑같을까요? 어차피 인연이 다하면 이 수천 조원이 없어지는 거나 이 돈 10만원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도 수천 조원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인연 따라 그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수천조 원 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이 막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산다고 해서 잠잘 때 그건 단칸방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자지. 뭐 그냥 전체 빌딩을 왔다 갔다 하면 자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방에 이렇게 1인용 텐트, 저기 뭐죠, 이렇게 모기장 텐트. 모기가 하도 많아서 모기뿐 아니라 저 여기 관사에는 이만한 지네. 자고는 하면 이불 밑에 이렇게 지네가 저랑 같이 자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기장 텐트를 하나 쳐놓고 자는데, 아, 정말 모기장 텐트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잠잘 때 모기장 텐트 안에서만 자면 되지, 뭐 수천억을 번다고 해서 그 뭐 50평, 7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뭐 청소하느라고 힘만 들지. 전기세만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규정짓지 마십시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저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지 말고 기왕 규정짓고 살아오면 무한한 가능성이 나의 본질이다. 그럼 나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렇게 믿고,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어차피 그건 물거품처럼 인연 따라 왔다 갈 거기 때문에 그게 되든 안 되든 나는 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재미난 인생, 재미난 한평생 재밌게 살 건데, 어차피 꿈을 꿀 건데 재밌는 꿈을 한번 꾸고 싶다? 그런 욕심이 난다면 욕심인 줄 알고
알고 그래도 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가슴에 뭔가 올라오면 도전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가능 안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상관없다. 어차피 꿈인데 뭐 가능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창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전해서 실패? 그거는 또 다른 삶의 깨달음입니다. 깨우침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깨달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그걸 통해 무언가 배우고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 삶의 지혜를 수확하는 것,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 이 경험이 실제가 아니구나, 진실이 아니구나 라는 허망함을 깨닫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도 윤회하고 저렇게도 윤회하고 부자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자를 경험해봄으로써 삶의 지혜를 수확해야 되지만 가난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또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을 때 그때 너무 가난했던 걸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조금 부유했을 때는 또 그때를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이 또 있어요.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많은 경험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구별에 태어난 거거든요. 이 경험의 세계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왜 경험하지 않느냐? 내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해놓고 규정지어놓고 전혀 새로운 현실을 딱 경험할 순간이 왔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익숙한 것으로 딱 바꿔버려요. 기도하러 절에 오셨다. 또는 여러분 법문 들을 때 똑같습니다. 법문을 잘 듣는 방법은 이거 한 3개월, 6개월 들으면요. 맨날 그 얘기 갖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나 안 가나 똑같고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고 막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은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이게 뭐냐면 법문을 들을 때 이제는 내 머릿속의 해석이 자동으로 이제 이 법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문이 나올 때 내 다 아는 거, 아는 거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서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대충 들어요. 아, 또 저 얘기. 아는 거니까 그냥 대충 듣게 돼요. 그런데 약간 새로운 얘기하면 갑자기 또 눈이 초망초망해지다가 그런단 말이죠. 즉 내가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걸러서 들으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얘기에 진짜 알맹이, 진짜 낙처를 보지도 못하고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정말 뭐 1%, 2%는 알까요? 근데 안다고 여겨요. 그럼으로써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1%만 가지고 만족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현실을 해석해서 그걸 경험합니다. 다시 그걸 재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은 진짜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성장이 더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이 빠르냐? 생각, 해석, 분별, 망상 내려놓고 과거로 현실을 판단하는 거 내려놓고 그냥 맨 느낌, 맨 경험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경험하지 않고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난생 처음 하는 일처럼, 나는 내가 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시 머릿속에 의식을 재반복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삶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장이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삶 속으로 뛰어들어서 분별 해석하지 않고 마음껏 삶을 누리며 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슴 속에 뭔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 어차피 우리는 마음 공부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현실에 당장 밥도 먹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당장 어쨌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누구나 있어요. 또 자신이 어떤 삶에서 또 해야 되는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가슴에서, 머리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이게 가슴이 원하는 건가 머리가 원하는 건가를 봐서 가슴에서 뭔가 원하는 거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가슴이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뜬다. 그건 가슴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망한 줄 알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줄 알지만, 이게 어차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 줄 알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삶의 경험을 하겠다. 삶을 살아나가겠다 하고 가슴이 원하는 걸 그냥 하면 됩니다. 허망한지 알아도 하는 거죠. 허망한지 알아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삶을 보세요. 모든 게 허망한지 알잖아요. 삶 자체가 허망한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뛰고 포교하기 위해서, 전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뛰다니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랬던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막 저질러요, 그냥.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게 없죠.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툭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삶을 맨 느낌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는 것을 딱 규정 지어놓지 마시고, 나라는 것이 무한하게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나라는 게 어떤 하나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내가 점점 나에 갇힌 아상과 에고에 갇힌, 난 이런 존재야라고 내가 가두고 있는 그 생각에 갇힌 나에서 점점 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점점점 나라는 틀이 깨지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마음 공부가 점점 더 익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